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대한민국의 영공과 카디즈를 침범하였습니다. 대부분 러시아나 일본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 얘기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총영사를 역임하신 김정기 박사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우,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그렇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탈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왜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냐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지금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참 요즘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반도를 더 코리안 페닌슐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페닌슐러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거의 섬에 가까운 것이다. 페닌슐러. 그런데 우리 한국만 놓고 보면은 섬이에요. 정말 지금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인의 일원으로서 섬을, 외로운 섬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은 사실 전후 처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점점 더 고립무원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신냉전이 동북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재현이 된다고 보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북중러와 그 한미일로 네. 대표되는 그런 양극체제가 서서히 굳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균열이 생긴 것은 문재인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이 동맹체제로부터 이탈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일면서 한미동맹도 신뢰가 깨지고 일본하고 관계도 지금 최악의 관계로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축을 대표하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간보기를 한번 해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네.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아. 그래서 카디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4개국과 전폭기들이 한 30대 정도가 동시에 출격해서 일촉즉발의 위기 일부 직전까지 갔잖아요. 네. 갔는데 이제 핵심은 네. 독도 영공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폭기 4대는 미러 아 중러 전폭기 4대는 뭐 이 카디즈에 있었고 이 러시아산 조기 경보 통제기가 독도 영공으로 들어갔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20분간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배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명백한 영공 침범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그렇게 밝혔고 일본 항공자위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러시아는 침범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공산주의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명백하게 우리 영공을 침범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참 자존심이 좀 상해요. 아우 정말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예. 어딜 감히 대한민국 영공에 쳐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의 마인드로 볼 때는 특히 문재인 정권이 다루기 쉬운 정말 가볍게 다려도 되는 그런 정권 내지는 나라로 보는 거죠. 사실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지만은 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선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그 카디즈 있잖아요. 예.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라고 해서 카디즈라고 그러잖아요. 예. 요거는 일종의 그 전쟁 예방장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공으로 침범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경고 사격을 통해서 워닝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임의의 선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되게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생각은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동북아 군사 공동체가 균열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본 거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서
일본은 타케시마가 내 땅이다, 한국은 독도가 내 땅이다 하면서 두 국가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영공 침범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일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술 대전을 치르고 있는 한일을 군사 대전 일부 직전까지 이렇게 유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분열시키는 그런 핵책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뭔가 미국의 반응을 본 거예요. 네. 미국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중립적이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북한이 전면전이건 국지전이건 뭐 도발을 한 게 아니고, 네. 뭐 이 카디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국군이 처리해야 될 문제다 하고, 그냥 제 3자 입장 방관하는 태도 비슷하게 일관했잖아요. 예. 이걸 본 거예요. 아. 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태도를 본 겁니다. 유사시에 가볍게 보이는 한국을 건드렸을 때 미국의 입장이 어떨까. 근데 이번에 미국이 액션을 안 취했잖아요.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국 저거는 뭐 가볍게 데리고 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건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군사 공동체 떠보기를 이제 하게 된 그 이 본질 속에는 또 다른 핵심이 있어요. 아, 또 다른 핵심. 예, 그게 뭔가 하면은 그 INF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INF 조약이라는 게 I가 intermediate range라고 해서 중거리고요. 예. N이 nuclear. 예. 그 다음에 이제 F가 forces 해가지고, 이 중거리, 미사일, 핵 전력, 추리티 조약.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 핵 전력 조약이라는 게 1987년 냉전 체제가 해체되기 직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그 당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에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양국이 가지고 있던 중거리 탄도 미사일 2000기 이상을 사실은 전부 폐기를 했죠. 예. 그 당시 왜 그랬는가 하면은 1970년대에는 미소 냉전이 전성을 극할 때인데 그때 가장 최전선이 유럽이었어요. 네. 구소련하고 미국이 보호하는 이 나토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뭐 천에서 3천 이야기하기도 하고 3천에서 5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대개 천에서 5천 정도, 5천 킬로 정도를 이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 구소련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유럽이 사정권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폐기하자 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거를 제외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폐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없는 세상에 살았는데, 여기에 제한을 안 받는 중국이 어느새 성장을 해서 중국이 지금 중거리 탄도 미사일 2000기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그렇죠. 그 이 둥펑이라고 해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2000기 이상이 있고요. 북한도 노동 미사일이 있잖아요. 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도 질세라 해가지고 사실 몰래 러시아의 중요 도시에 2000km 정도 되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을 나토가 파악하고 미국이 파악을 해서 너거 이거 조약 위반이다 하니까, 아, 2000km가 아니고 중거리가 아니고 단거리야. 공산당 거짓말을 누가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올해 2월 달에 경고를 합니다. 당신들 중거리 미사일 배치한 거 폐기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우리 옛날에 맺었던 그 INF 조약 탈퇴하겠다, 폐기하겠다 그랬어요. 네. 시간을 6개월 주겠다. 며칠 남았는지 아세요? 8월 2일입니다. 아. 8월 2일까지 러시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2000km짜리 폐기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예, 미국이 원래 약속했던 대로 이제 INF는 없는 걸로 하고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응할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도 옛날에 이제 퍼싱2라고 해서, 예, 가공할 만한 중거리 미사일이 있었어요. 오. 아, 미국의 전력은 되게 셉니다. 그래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동북아 지역에 배치가 되면요, 실제로 30m, 반경 30m까지 완전히 그냥 게임 끝이에요. 파괴적입니다. 중국에 뭐 탄도미사일 2,000개 있다고 그러는데 많이 날아 빠졌고, 미국의 그 옛날 퍼싱2로 대표되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가공할 만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예.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최근에 임명된 사람이 장관 상은 인준 청문회에서 연말까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골고루 재배치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소련이 응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러시아가. 네. 그렇게 해서 만일에 한반도나 일본이나 뭐 기타 아시아의 우방 국가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배치가 되면요, 사정권 여기 중국이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러시아도 들어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중러 북 이 군사 공동체도 결코 간단치 않다 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또 마지막 순간까지 워닝 메시지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에도 배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 건가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괌하고요,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중국을 포위하고 러시아를 포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토는 또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이 또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양국이 이제 폐기 선언을 8월 2일자로 하게 되면은 나토는 나토대로 이제 유럽 전선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무장하는 판이 될 거고 동북아 지역도 그런 판이 재현이 되는 거니까 신냉전 시대가 옛날에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에서 도래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는 거죠. 아유, 엄청난데요. 그렇다면은 탑재되는 폭발물은 어떤 게 탑재되는 거죠? 핵입니다. 아, 그럼 대한민국에도 핵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크죠.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사드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배치가 되면서 핵 탑재를 하게 되면은 중국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잠도 못 자는 게 사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전술핵인가요? 전술핵하고는 다릅니다. 전술핵은 옛날에 이제 1991년에 철수했던 그 한반도에 배치됐던 전술핵 천기 있잖아요. 전술핵은 그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북한은 괜찮겠지만은 중국을 타격권으로 했을 때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타격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그 타격 급파라고 할까요? 예. 그것이 지금 중거리 탄도 미사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건 전술핵이 아니라는 말을 쓰는 그렇죠. 혹시 전략핵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전략핵이죠. 중국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 전력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군사동맹체로 국권이 있으니까 어쨌든 8월 2일까지 뭐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폐기예요. 아, 실제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폐기해라. 아,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INF는 유효하잖아요. 예. 8월 2일까지는. 예.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너거도 이제는 클 만큼 컸고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2,000개 이상 있는데 예. 너거도 들어와라 그거예요. 중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폐기하지 않으면 그렇죠. 미국도 한반도에 전략핵을 들여놓겠다. 맞습니다. 아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신냉전이에요. 신냉전이고요. 1949년부터 91년까지 지속되었던 냉전이 똑같이 재현되는 구도인데 이게 상당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는 일이 맨날 잠만 자는 것 같아요. 이 국제질서가 구한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요동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휴가 중 아니에요 혹시?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아마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은 결국 한반도는 날아가 버릴 겁니다. 아우,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걱정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은데요. 하야구가 한반도예요. 청일전쟁도 그랬고 러일전쟁도 그렇고 우리 지금 독도 이야기하지만은 러일전쟁이라는 게 동해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청일전쟁이 서해상에서 일어났잖아요, 이게. 저희가 사실 전술핵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전략핵 배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이제 가장 큰 거는 미국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사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 동북아 지역에 재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전쟁 상황을 몰고 가는 게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염원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잖아요. 이게 예. 지금 사정거리 3천 전후가 되니까 예. 괌이 타격권에 들어가고 일본도 타격권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 되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중국까지 포함시켜서 예. 중국까지 포함시켜서 기존의 미러 INF가 있었다면은 미러 중 예. INF 해가지고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까지 폐기해서 평화로 가자 하는 그런 이제 이 아마 전략이 미국 측의 전략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김정기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새로운 시각이 펼쳐지는데요. 다들 지금 단순히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를 침범했다라고만 생각했지 거기에 더 큰 그림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걸려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중국이 한 2천여 개의 중거리 미사일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미국이 대한민국과 일본에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중거리 미사일에는 전술핵을 넘어선 전략핵이 탑재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거 진짜 문재인 정권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북한만 바라보다가 정말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 최강대국들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애국시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구독, 추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